임신력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거가 매매로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도 솔직히 몇 가지를 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을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이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중이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됩니다.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서 중국한테 엄숙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잘 제대로 지키시고 대만 문제를 중국이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는 대려야 될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